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 개정 한글점자 규정 7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역 연습 문제로 이제 모음, 뭐 에, 예, 왜, 예, 뭐 이러한 여러 개의 그 모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점역을 하는 것을 연습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주로 맞춤법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정 문제 푸시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연습 문제가 네 번째 시간인데, 보통 한 슬라이드당 한 10개의 단어 정도니까 약한 250개 이상의 단어를 했을 텐데, 요것만 잘 훈련돼도 여러분들 맞춤법 시험에 상당한 실력이 느실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단어 우선 우리가 점역하기 전에 볼까요? 광대. 그다음에 쿵쾅. 예, 이번 주 와자 계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밭돼기. 외자가 들어갔네요. 또 왠지. 예, 왜가리. 그다음에 점괘, 폐쇄, 상쾌, 그다음에 횃불, 쐐기. 자, 이러한 단어들인데, 자, 이놈을 한번 점자로 확인합시다. 자, 광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아이 대자 쓰고. 예, 쿵쾅. 이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밭돼기. 자, 요놈은 또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밭돼, 쌍디귿에 오아이 외자죠. 예, 오아이 외자 밭돼기. 요 돼기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밭돼기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뭐 자그마한 밭을 우리는 밭돼기, 밭돼기도 적은데 뭐이 농사 그 이제 수확이 얼마 되겠느냐. 이때도 쓰고요. 또 우리가 똑같은 밭대기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쌍디귿 오아이 떼기가 아니라 쌍디귿의 어이 떼기도 있죠. 밭대기. 요거는 밭에 있는 그 모든 농작물 그 채로, 예, 사들일 때, 예, 그때를 밭대기로 산다 그러죠. 예, 밭대기로. 이때는 어이 떼자죠. 그래서 이 밭대기하고 쌍디귿 어이 밭대기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이제 밭자가 없이 그냥 떼기, 예, 떼기라는 말도 쓰죠. 예, 어떤 이거는 밭의 그 넓이의 그 구획을, 어떤 경계를 지어놓은 구획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의전 명사로 뭐밭한 떼기, 뭐밭몇 떼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떼기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 거는 뭐 판자떼기, 뭐 상판떼기, 뭐뭐 이불떼기 이럴 때죠. 자, 상판떼기 같은 경우는 상판대기죠. 발음 우리가 상판떼기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떼기가 아니라 대기인데, 그냥 쌍디귿의 아이 떼기들, 아까 뭐 이불떼기, 뭐 흥겹떼기, 뭐 종이떼기, 이렇게 좀 뭔가 낮잡아서 얘기할 때, 그때는 쌍디귿의 아이 떼기라는 거, 예, 그런 거, 뭐 이불떼기, 뭐 이불떼기 좀 가져왔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떼기는 아이 떼기, 어이 떼기, 오아이 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왠지, 이건 왜인지, 뭐왜 그런지, 뭐 이거의 준말입니다. 오아이 왠지, 이 오아이 왜는 요거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왠지. 다른 웬, 뭐 웬걸, 웬일이냐, 웬떡이냐, 웬만하면 이건 전부 다 우어이 왼자죠. 예, 우어이 왼자고, 그냥 오아이 왼자는 요 왠지. 오늘따라 왠지 짜장면이 먹고 싶다. 왠지 커피가, 예, 땡긴다. 예, 말은 땡긴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땡긴다라고 쓰면 하죠. 당긴다 이렇게 쓰셔야죠. 그렇다고 또 당긴다 쓰면 안 돼요. 커피는 당기는 게 아니에요. 얼굴 세수하고 나니까 당기는 것이고, 오래 그랬더니까 종아리가 당기는 것이지, 예, 뭐 커피가 당긴다, 뭐는 당기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그래서 왠지 할 때는 오아이 왠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자, 왜가리. 예, 이거 세조 좀
좀 약간 큼직한 놈이죠. 외가리. 이거 오와이 외자입니다. 외가리죠. 외가리. 예, 외가리. 그죠? 예, 우리가 꽹가리 할 때도 이거 오와이 외자죠. 꽹가리도 오와이 외자고. 자, 외가리. 예, 그다음에 점괘. 자,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점괘라고 쓰는 오와이 외자죠. 여러분들. 점괘. 그죠? 예, 점괘. 뭐 우리가 발음은 점괘가 어떻게 나왔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표기는 점괘 이렇게 쓴다는 것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폐쇄. 자, 닫는 거 말이죠. 어디에? 예, 폐쇄해 버리는 거. 이때 오와이 쇠자입니다. 폐쇄. 자, 여러분 폐쇄는 여러분 이 폐쇄 공포증 이거 이런 것도 좀 찾아 나오는 이 폐쇄 공포증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어디에 갇혔을 때. 아니 좀 이런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폐쇄 공포증이 아니라 폐소 공포증 요것도 지금 자주 나오는 놈이죠. 그다음 상쾌 자 상쾌 육쾌 명쾌 통쾌 자 그다음 거는 횃불 자 횃불도 요렇게 쓴다는 거 그다음 자 쐐기를 박았다 할 때도 이 쐐기 풀도 이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쐐기라는 벌레 놈한테 쏘였는데.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 외부에 어떤 나갔을 적에 나무 이파리 이거 예, 좀 조심스럽게 만져야 돼요. 그 뒷면에 이 쐐기벌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사이벨입니까? 그 놈이 어떻게 생겼나 손으로 만졌다가 이놈한테 쏘여갖고요. 3일 고생했습니다. 꼭 마치 면도칼에 손을 베인 것처럼 예, 그렇게 예, 아팠던 게 쐐기인데 쐐기는 그런 벌레 놈도 있고 이런 풀떼기 우리가 또 쐐기를 박는다. 그죠?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 이제 꽹과리, 예, 꽹과리고 그다음 살쾡이. 자, 내일 봬요 이런 말이 있죠. 그다음 설을 쇳다. 그다음에 암퇴지. 그다음에 괜스레. 꾀지지하다. 퇴짜. 예, 자주 시험에 나오는 놈들이죠. 다들 점자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꽹과리, 아까 저 꽹할 때, 아까 외가리 할 때도, 예, 이거 오와이 외자죠. 꽹. 자, 근데 아까 외가리 할 때는 가리였죠. 외가리. 근데 꽹가리는 과리입니다. 과리. 외가리고, 꽹과리고. 이런 거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살쾡이 아시죠? 살쾡이. 자, 살쾡이를 한 글자로 바꾸면 삭이죠. 삭. 사의 리을 기억 있는 거. 그죠? 삭. 또는 살쾡이. 살쾡이 할 때는 리얼만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 거는, 자, 내일 봬요.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데, 요게 원래는 배어요죠. 배자는 비읍오이. 비읍오이의 배어요인데, 이놈을 줄이게 되면, 배어가 줄게 되면, 요렇게 배, 비읍오와이 배자로 바뀝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배요는, 예, 배어요. 요놈이, 예, 줄어들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된다. 그 밑에 설을 쇳다도 마찬가지죠. 그 원래는 설을 쇠다. 쇠다 할 때는 시옷, 자, 시옷 오이입니다. 시옷 오이의 쇠다죠. 근데 이놈이 쇠었다. 일 때는 쇠어가 합쳐지게 되면 시옷 오아이 쇠자로 바뀌죠. 그래서 설을 쇳다. 혹은 설을 쇠었다. 쇠었다 할 때는 시옷의 오이고, 쇳다 할 때는 시옷의 오와이 쇠자입니다. 요런 게 아까 있었던 뭐, 배어, 배, 예, 쇠어, 쇠, 또 뭐, 되어, 돼, 예, 안 되었다, 안 됐다 할 때도, 예, 그렇게 쓴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암퇴지, 예, 암돼지 아니에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암 퇴지지, 암돼지가 아니죠. 암퇴지, 수퇴지. 숙항아지, 숙회. 암항아지, 암탉. 수평아리, 수탉. 암평아리, 암탉. 그죠? 또 수탕나귀, 암탕나귀. 예, 그래서 동물은 요런 놈들이죠. 예, 그죠? 뭐, 닭가족들, 또 강아지 가족들. 당나귀 강아지죠. 그 다음에 돼지 가족. 예, 이런 게다 거전 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아는 거는, 예, 뭐 저런 게 있죠. 기와인데, 암키와, 숙키와, 그러죠. 그 다음 우리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고 박혀 있는 게 있죠.
네, 암 털적이 수 털적이 암컷 수컷 그렇게 하시죠. 요런 것들만 된소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암 고양이 수 고양이 암벌 수벌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괜스레 할때 괜. 예, 괜찮다 할 때도 다 이 괴짜죠. 오와 이 괴짜. 이 괜스레. 우리가 흔히 뭐라고 쓰죠? 괜시리. 예, 옛날에 우리 히트쳤던 노래 중에서 소녀와 가로등의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괜시리, 예, 뭐, 슬퍼지는 이 밤을. 이런 가사가 있죠. 괜시리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표기는 괜스레. 예, 그 다음에 꾀죄죄하다.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오이외자입니다. 오이외자. 꾀죄죄 다 똑같아요. 세개다 오이외자입니다. 꾀죄죄. 요거 시험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째째하다는 뭐 있었죠? 아이가 아니라 어이째째하다요. 째째하다는 어인데 둘다요 꾀죄죄 할땐 전부 다 오이꾀죄죄하답니다. 요거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놓는다 할 때, 퇴, 자, 그말 그대로 퇴. 그 다음에,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에 어떤 단어가 있죠? 예, 금괴. 예, 금괴. 그 다음에, 꺽쇠. 꺽쇠. 그 다음에, 괴나리 보찜. 이거 시험 자주 나왔었죠. 괴나리 보찜. 그 다음에, 자, 명절을 쇠다. 예, 그 다음에, 앳된 얼굴. 예, 어중된 시간. 확인합시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들이죠. 금괴 할때이 괴짜를 씁니다. 네, 금괴. 예. 금괴, 뭐, 도둑. 뭐, 이럴 때 금괴. 그죠? 그 다음에 꺽쇠. 예. 꺾는다 할 때요. 뭐, 꺾꽂이 할 때. 다 같은 꺽자죠. 쌍기역에 또 쌍기역 받침. 그 다음에 쇠. 이 오이쇠자입니다. 그죠? 예, 꺽쇠. 꺽쇠. 자, 그 다음에 괴나리 보찜이 이거 아이 괴짜 아니에요. 오이 괴짜입니다. 괴나리 보찜이죠. 예. 괴나리 보찜 싸들고 옛날에 많이 다녔죠. 이 개나리, 미나리 개나리 진달래 그 개나리가 아니에요. 오이 괴나리 보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명절을 세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이 세다가 기본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모음, 쇠었다. 이 어가 합쳐지게 되면 오아이 쇠자로 바뀌죠.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이놈을 애띤 얼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애띤 얼굴. 참 애띠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기는 애되대가 기본이죠. 애되다. 그래서 애된 얼굴이지 애띤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저 사람은 앳돼 보인다 할 때도 앳돼어 할땐 디귿이 오이지만 앳돼어를 줄이게 되면 앳돼 이때도 디귿 오아이 돼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앳된 얼굴 할 때는 디귿 오이지만 앳돼 보인다 할 때는 디귿 오아이 왜냐면 앳돼어 보인다 이때는 돼어가 줄어든 말이지만 앳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 오이에 된 얼굴.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어중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중띤 시간이다. 지금은 11시는 점심 먹기에는 좀 약간 어중띤 시간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도 어중되다가 기본형이죠. 어중되다. 그래서 어중띤 시간이 아니라 어중된 시간.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예, 뇌성, 우르릉 쾅쾅이죠. 그 다음에 쇠붙이, 그 다음에 괴팍하다, 그 다음에 잼잼, 예, 그 다음에 지뢰, 빠방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쇠뇌되다, 그 다음에 당최, 그 다음에 쾌쾌하다, 예, 그 다음에 되뇌는 단어. 자꾸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되뇌다. 이런 단어죠. 여기도 되게 중요한 단어들. 자, 오늘 이네 번째 시간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점자 확인합시다.
자, 뇌성, 예, 우레, 뢰자죠. 우리가 우레할 때는 어의뢰자인데, 한자인 뢰는 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레할 때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데, 우레는 순 우리나라 말인 우레는 어의뢰자고요. 한자로 우레, 뢰할 때는 오이뢰자입니다. 자, 그게, 자, 이제 이열이 단어, 이첫 글자에 나올 때는 두음 법칙이라고 그러죠.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놈이 니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는 뇌성인데, 뇌성으로 이렇게 전동 소리. 그 다음에 쇠붙이 할 때도 오이쇠자죠. 그 다음 발음은 붙이라고 발음 나지만은 표기는 붓이. 이거 왜 그렇죠? 구개음화. 제가 이거 교정 시간에 수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개음화. 이 티읕이 그 다음에 이를 만나게 되면, 예, 치읓으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쇠붙이라고 발음 나지만 표기는 쇠붙이. 또 구개음화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예, 해돋이 할 때, 뭐, 고지고대로 할 때,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는 지읒으로 발음 나죠. 그래서 해돋이라고 써놓고서 해돋이. 예, 그렇죠. 뭐 여다지, 미다지문 뭐 전부 다 구개음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거는요. 예, 괴팍하다. 예, 괴팍한 성질. 예, 괴팍한 성질 가진 사람과는 예, 같이 하기가 힘들죠. 예, 괴팍하다. 오이 괴짜죠. 괴팍하다. 근데 요건 다 비슷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강팍한 성격 있죠. 강팍하다. 근데 강팍이 아니에요. 그놈은 강피하기입니다. 강피하. 그놈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괴팍은 팍인데, 예, 강팍한 생각할 때는 강피하기입니다. 피악. 피업에다가 야, 기역. 예. 그다음에 잼잼. 자, 요거는 원래는 죄암, 죄암이 줄어든 말이 잼잼이죠. 요거는 우리 연지곤지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손가락 갖고 이렇게 아이랑 놀 때, 그렇죠? 예, 잼잼, 도리도리, 뭐 짝짝꿍, 예, 그런 거할때 있죠. 짝짝꿍, 뭐 도리도리, 잼잼, 잼잼은 죄암, 죄암 똑같은 오예요. 예, 여러분 짝짝꿍은 어떻게 쓰죠? 짝짝꿍. 예, 첫 번째는 쌍지읒의 짝이죠. 두 번째는 그냥 쌍지읒의 짝. 세 번째는 꿍. 쌍기역의 꿍. 예. 자, 그 다음 글자는 쥐레. 예, 쥐레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쥐레 밟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쇠뇌되다. 이것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쇠뇌하다. 뇌자가 어의쇠자에 오의뇌자. 당최,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오죠. 이거 어의채자로 많이 시험에 나와요. 당최 무슨 말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당최, 오의채자입니다. 당최. 근데 요거랑 비슷한 거, 뭐, 원체, 뭐, 원체, 뭐,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거, 이때 뭐, 숫제 모르겠다, 말 때, 전부 다 이때는 어의죠. 원체도 어의, 숫제도 어의. 그런데, 당최는 어의가 아니라 오의채자입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다음에 쾌쾌하다. 자, 우리가 냄새가 에, 쾌쾌한 냄새 난다 할 때요. 이때 오이쾌자가 아니라 오이쾌자입니다. 쾌쾌하다가 작은 말이고 큰 말은 뭐죠? 퀴퀴하다죠. 그러니까 냄새는 퀴퀴하다 냄새 또는 쾌쾌하다. 예, 오이쾌쾌하다. 예, 요겁니다. 어이없고요. 또 요거랑 비슷한 요거랑 헷갈리는 게 쾌쾌묵은. 예, 케케 묵다 할 때는 어이 케자입니다. 예, 케케 묵은 어이 케자죠. 자, 그다음에 되뇌는 단어. 자, 자꾸 뭐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되뇌다죠. 되뇌다. 오이 오이. 오이 되 오이 뇌. 되뇌다인데 이걸 또 되뇌이는 단어 이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되뇌어 본다 할때 되뇌어. 뇌어가 또 줄게 되면 니은 오아이 뇌자가 되죠. 그렇죠? 되뇌 본다. 되뇌어 본다. 이 어가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뇌자가 달라지죠. 어자가 살아있을 때는 오이 뇌자고요. 어가 사라져버리면 합쳐져 버린 거기 때문에 오아이 뇌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우어이 뇌자가 나오네요. 괴짝. 그 다음에 꿰뚫다. 뭐, 꿰뚫고 들어갔다. 다음 웬일 웬만하면 에, 뭐 웬떡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궤도 예, 그다음 해방 놓는 거 해방
다음에는 최장, 요즘 뭐 최장암으로 우리 저 아이폰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 아마 이분이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을 걸 알고 있는데, 자, 다음에 웨딩. 발췌하다. 자, 초췌하다. 확인합시다. 자, 여기는 우어이 외자죠. 자, 괴짝. 괴짝할 때 이랬습니다. 괴짝, 괴도. 뭐 이런 거할 때. 자, 그 다음에요. 예, 꿰뚫다. 예, 이 꿰뚫고 나는 거. 예, 꿰차다. 전부 다 쌍기역의 우어이 꿰자죠. 예, 뭐, 그 다음에 뭐, 명태 한 꿰미. 예, 북어 한 꿰미. 이때도 엽전 한 꿰미. 이때도 우어이 꿰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끼는 거잖아요. 이 꿰다라는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웬일. 아까 왠지 할 때만 오아이 왼자고요. 자, 웬만하면 웬떡이냐, 웬일이냐, 웬걸. 전부 다 우어이 왼자다. 그 다음에 궤도. 예, 해방 놓는 거. 이거 우어이 좀죠. 그 다음에 췌장암 할때 췌장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 예. 자, 그 다음에 발췌하다. 예. 어디 어떤 내용을 예, 발췌해서 신문에 게재하다. 자, 게재할 때는 어이게 아이제죠. 근데 발췌는 우어이 췌자입니다. 그리고 초췌한 모습. 초췌한 모습은 왠지 연민을 일으키게 하죠. 초췌.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꿰미. 아까 뭐 북어 한 꿰미. 예, 여기 꿰는 이게 꿰뚫어 가지고 구멍을 내가서 어떤 이 끈이나 이런 것이 이쪽 구멍에서 저쪽 구멍을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 이게 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꿰는 거예요. 바늘 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늘 구멍에는 실을 끼는 게 아니라 꿰는 겁니다. 예. 자, 꿰미.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먼저 단어들 볼게요. 자, 다음에 꿰차다. 그 다음에 뒤처지다. 뒤곁. 그 다음에 뒤치다 거리, 예, 쥐엄나무, 그 다음에 뒤풀이, 뉘엿뉘엿. 점자 확인합시다. 자, 아까 꿰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꿰차다, 예, 꿰차다. 예, 이때도 예, 이거 우어이 꿰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처지다. 요거 뒤처지다 할때 뒤밑에 시옷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렇게 뭐 뒤풀이, 뒤껴. 자, 여러분들, 이 시옷 된소리, 쌍기역, 쌍디역, 쌍비역 뭐 이런 거 된소리나 치읓, 키읔, 티읕, 피읕 이러한 거센 소리 앞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가죠. 이거 뒤처지다 그랬으면 시옷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왜냐면 치읓 이거 안 들어가죠. 자, 뒤처지다 할때 치읓에다가 어입니다. 이것도 뒤처지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처지다잖아요. 처지다. 그게 뒤가 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뒤곁. 여기도 사이시옷 안 들어갑니다. 왜? 쌍기역이 나오죠. 곁. 예, 이런 된소리 앞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뒤곁. 예, 뒤곁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뒤치다거리. 이놈도 아주 단골로 나왔었죠. 이거 발음 나는 대로 뒤치다거리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뒤치다거리 이렇게 써도 안 되고요. 뒤또 사이시옷 넣어도 안 됩니다. 그냥 뒤치다거리. 예. 근데 여러분 푸닥거리 어떻게 쓰죠? 그거는 푸닥거리죠. 예. 그러나 뒤치다거리는 그냥 치다거리, 뒤치다거리 똑같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쥐엄나무가 아니라 쥐엄나무입니다. 쥐엄나무. 예, 쥐엄나무. 그 다음에 뒤풀이. 자, 우리 뒤풀이 하죠. 행사 끝나고서 이것도 시옷 안 들어가죠. 왜? 뒤에 치읓, 키읕, 티읕, 피읕 이런 거센 발음이 나는 피읕이 들어가 있죠. 예, 치읓이나 키읕이나 티읕, 피읕. 그 앞에는 사이시옷이 웬만하면 안 들어가겠죠. 특별한 예외 빼놓고, 뭐, 그 예외가 뭐 있죠? 뭐, 우풍. 예, 우풍. 아니면 뭐, 예터. 예, 그렇죠? 그 다음, 우통. 뭐, 요런 거, 요, 진짜 요몇개안 되는 요 예외적인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풀이 절대로 시옷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요. 자, 니엇, 니엇. 자, 이때,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죠?
니엇, 니엇 이렇게 어스로 나오죠. 엇이 아니라 엿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해는요, 예, 엿가락 늘어지듯이 천천히 넘어갑니다. 니엇, 니엇 엿가락 넘어가듯이. 그래서 니엇, 니엇이지 니엇, 니엇이 아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에는 다리 휘영청 떴고요. 자, 윗짐 또 쥐어 살다, 쥐어 박다. 예, 뒤뜰, 그다음에는 뒷마당, 자취방, 그다음에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예,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였죠. 그다음에 휘뚜루마뚜루. 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들이죠. 점자 확인합시다. 자, 휘영청. 자, 보름달이 휘영청 떴죠. 자, 요놈은 또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휘엉청.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거 휘엉청이 아니라 휘영청. 예, 그렇죠. 이 휘영청. 우리 영창의 다리 박죠. 예, 그러니까 휘영청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이거 우리 이 음식점에서 잘못 표기된 거 많죠. 이 아구찜 이렇게 나오는데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찜이죠. 아귀찜. 그렇죠. 그다음에는 자, 쥐어 살다, 쥐어 박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이거 쥐어 살다 그러면 안 돼요. 쥐어 살다. 이게 쥐다는 내가 꽉 쥐는 거요. 쥐이다는 내가 누군가의 쥐어 삶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어 살다. 자, 어쨌든 쥐어 살다지만은 쥐어 박다는 것이요. 쥐어 박다 아니에요. 쥐어 박다. 예. 그다음에 뒤뜰. 역시 쌍디가 이건 된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시옷 안 들어가면 그냥 뒤뜰. 자, 뒷마당. 자, 이때는 마당, 미음. 이거는 된소리도 아니고 거센 소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마당. 그럼 사이시옷 넣어야죠. 발음이 뒷마당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취방. 여기 시옷 안 들어가는 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취방, 공부방. 이거 다안 들어갑니다. 만화방 다안 들어가요. 왜?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예, 자,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시옷이 안 들어가죠. 여섯 개 뭐죠? 자, 간과 관련된 곳간, 찻간, 택간. 곳간, 찻간, 택간. 곳간, 찻간, 택간 하니까요. 이제 기찻간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옷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기찻간. 예,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찻간 할땐 들어가는데 왜 기찻간 안 들어가나요? 예, 예외는요. 찻간이 예외인 것이지 기찻간이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기차 한자죠. 그다음에 간 한자죠. 한자 사이니까 안 들어.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인 것은 곳간, 찻간, 퇴간 그세 개에다가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게 숫자, 횟수. 그다음에 셋방. 예, 셋방도 세는 돈으로 내야 되니까 돈은 숫자잖아요. 그죠? 예, 그 세, 그렇게 여섯 개 놈이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한자와 한자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자취방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자취도 한자요, 방도 한자입니다. 공부방 마찬가지죠. 공부방도 공부 한자, 방 한자. 만화방, 만화 한자, 방 한자 다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화 가게는 어떨까요? 그건 시옷 들어갑니다. 왜? 만화는 한자지만은 가게는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가집은 어떨까요? 초가 한자, 집 한글. 그러면 시옷 들어가겠네? 안 들어갑니다. 왜? 이 사이시옷의 기본 원칙은요. 자,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춰서 적는다. 이게 기준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소리가 사이소리 소리가 안 나면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초가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가집이라고 발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초가집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집이라고 발음 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시옷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안 들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 처갓집, 외갓집. 이때는 또왜 들어가죠? 이때는 처갓집, 외갓집. 발음이 사이소리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갓집, 외갓집. 예.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예, 이거 점자로 할 때는 키와 예 사이에 구음표 36점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예전에 터키 나라를 이제는 튀키예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바꿨죠. 그 다음에는 자 휘뚜루 마뚜루. 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 중에 되는 대로 마구 이런 뜻이에요. 휘뚜루 마뚜루 막 휘뚜루 마뚜루 돌아다녔다 막 되는 대로 예, 막 무계획적으로 막 돌아다녔다 이거죠. 휘뚜루 마뚜루. 예, 이런 단어들도 자 익혀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항의 모음을 이제 살피면서 그 모음과 관련한 이한약한 250개 가량의 단어들을 쭉 훑어봤는데, 예, 맞춤법과 깊이 관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5번 이상 점역을 해서 익숙한 단어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정 문제에 있을 때 예, 자신 있게 맞히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8항이죠. 예, 8항도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좀 약간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골치 아픈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